예, 자, 첫째 시간에 그 지목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내용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난이도 하로 나니까는 뭐,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주제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게, 교재, 58페이지, 하단에 303 나오죠? 요. 자, 우리 이제 어디까지 갔는지, 자, 토지 표시할 때 필지 지적공부에 집원 표시, 번호 표시했고, 28가지 중에 어떤 용도로 이제 등록한지 그걸 구분해 나가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살펴봤고,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필지라면 민법의 소유권이 성립, 토지의 소유권은 필지마다 일소유권이 성립되는 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면,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 하나가 미치는 범위를 지적공부에 정해 줘야 됩니다. 소유권 하나가 미치는 범위를 등록하는 걸 토지 표시 중 경계. 그러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할 때는 경계는 직선으로 반드시 표시하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직선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자, 무슨 얘기냐? 땅의 실제 모양새가 현지에 있으면은 현지의 땅의 모양새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땅의 형태는 절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러면 그 얘기는 토지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록을 해갖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은 뭐 보조원 고용하고 소공이 있는 건뭐 별도로 문제로, 직원을 고용하면 별도로 문제로 하고, 토지 물건을 갖고 있다면 이 물건을 갖다가 이제 거래를, 중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놓은 물건을. 그러면 그 물건을 사고자 찾아온 사람에게 땅을 갖다가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확인 설명할 때, 자, 사무실에 앉아서 땅을 절대 설명해서는 안 되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땅을 갖다가 지금 물건이 나왔는데 이땅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려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가 경계선을 갖다가 지적공부만을 펴놓고는 도면만을 갖다 출력해갖고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이 있는 토지 현장에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임장활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토지 물건을 갖다 나중에 중개활동을 할 때, 중개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임장활동이. 왜 그러냐면 그땅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가 사무실에 앉아서 도면만을 출력해갖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실제 땅의 형태가 도면에는 우리나라는 반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필지 형태를 땅의 실제 형태와 똑같이 그리는 것을 직선이라고, 실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형태대로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지 아니하고 측량의 경계점을 최단 거리 뭐로 이어서 그리도록 됐냐면 직선으로 이어서 경계선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자, 형광펜 드시고 의 동그라미 1 경계라함은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나오죠? 직선으로. 개념에서 포인트는 직선으로입니다.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자, 그러면 이 경계선을 등록하는 데가 어딘고 하니 경계선을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자, 여기입니다. 이 경계선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저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 중 도면에다 등록합니다. 이 도면 중 자, 지적도라는 도면하고 임야도라는 도면에다가 등록을 하지요. 그러면 필지를 측량해서 지적도의 경계선을 갖다 등록할 수도 있고, 지적도의 경계선을 등록시키지 못 하지 못한 노량진동의 나머지 필지는 다 임야도에 측량을 해갖고 경계선을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필지 노량진동의 필지 경계선은 어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어떤 지적공부 어떤 지적공부인지 꼭 아셔야 돼요.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데에다가 이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토지의 표시 중 지목을 등록할 때는 현지 땅의 용도가 자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법에 정해져 있는 28가지 중에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나야 그걸 등록할 수 있죠. 그걸 조사할 때는 구청에 앉아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현지 땅의 지적과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질 조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필지 경계와 면적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무엇하여 등록하느냐면 측량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측량의 이름은 이제 지적 파트 다음 주 마지막에 배울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제 차이를 가져오느냐면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있는 등기부라는 장부에는 재산권을 갖다가 주안점을 두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에는. 그럼 재산권 등기 민원인이 제출했던 구비 서류가 다 구비가 되었는지, 구비 서류에 법에서 요구하는 적어야 될 사항을 법적으로 제대로 적었는지, 그 유무만을 판단해서 재산권을 등기할지 말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재산권을 갖다 조사하지 아니하는 땅을 조사하는 게 구청의 지적공부죠. 땅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적소관청에게는 그 땅의 지목과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서 형식적 심사. 이거 자체도 뭐 시험 문제고 너무 많이 나왔고. 자, 등기관의 권한과 지적소관청의 권한이 절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중에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 등록할 수 있냐? 지적 측량하여. 그러면 경계와 면적 등록하는 데는 지적 측량하여 등록하면은 절대 시험 문제가 안 나겠죠? 네번 출제했습니다. 27회 어김없이 또 출제했고. 뭐에 경계 면적을 결정할 때는 측량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냐면은 합병하는 토지의 경계 면적 결정할 때는 뭐 하지 아니하고 측량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합병하는 토지 아닌 사유 경계 면적 결정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경계 면적 결정한다? 측량하여. 갈게요. 땅 처음 등록하는 행위는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하는 토지 경계 면적은 반드시 뭐 하여? 측량하여. 등록 전환. 임야 대장에 있는 땅을 지적도로 토지 대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산지 개발해 가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땅 건축화관에 건축물 지어 놓고 토지 대장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등록 전환 뭐하여? 측량하여. 분할 한개 경계선이 있었죠? 두개 이상으로 나눈 작업을 분할이라고 하는 거. 그럼 분할은 두 필지로 분할한다면 이쪽 땅의 도면의 경계선과 이쪽 땅의 경계선을 갖다 어떻게 나눌지 그냥 자대고 금긋습니까? 측량하여가 적용됩니까? 측량하여. 토지 개발 사업 종전에 1000필지를 갖다 500필지로 새로 정비했다? 200필지로 새로 정비했다? 그러면 새로 정비하는 200필지 경계 면적 뭐하여? 측량하여. 그러면 경계 면적 새로 정하려면은 반드시 뭐하여? 측량하였는데 99.9%는 반드시 측량하였는데 0.1% 딱 하나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해도 측량하지 아니하고 경계 면적을 결정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네, 합병. 이거 올해 27회 났다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라고요. 법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면은 이게 몇번 기출문제가 반복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외가 이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27회까지 이거 하나만을 갖고 네번 울고 먹었어. 독립된 문제. 네 번을. 그럼 앞으로도 또 계속 날 문제 안날 문제? 날 문제니까. 올해 27회 나서 이걸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 법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면은 10년 전에도 중요한 거면 이건 이번에 10년 지나서도 중요한 거예요. 20년 지나서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측량할 때 경계 면적 정할 때는 여기에 걸리는데 여기에 걸리지 아니하는 예외는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울거먹는 건 계속 이거를 울거먹는다는 거죠. 자,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형광펜으로 이제 쳐드려야지. 58페이지. 의의 동그라미 경계 이제 어디로 갔냐? 네 번째 줄로 가보세요.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찾으셨습니까? 네 번째 줄. 시작. 국가는 밑줄 쫙. 형광펜으로. 국가는 반드시 뭐 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한다. 라고 끝나면 시험 문제 절대 안 난다 그랬죠? 다만, 뭐의 경계 결정은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합병하는 토지 경계의 결정을 할 때는 측량하지 아니하고 합병하는 토지 가운데 예전에 측량해서 그렸던 경계선을 말소해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자, 경계 설정 원칙 넘어가시고 이건 뭐 교재 60페이지. 자, 지적 기준점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지적 측량 파트에서 되는데 그 그림은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아닌데 참고로 아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라고 이제 거기다 그리는 겁니다.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땅에 박아놓은 것을 갖다 기준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지적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 재질로 얘기하면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는 돌멩이로 반석 돌멩이로.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은
철제나 플라스틱 재질로 땅에 박혀 있습니다. 재질로 얘기하자. 돌로 박혀 있는 거냐, 철제냐, 또는 플라스틱으로 갖다가 박혀 있는 거냐, 땅에. 그러면 그 땅에 박아놓은 걸 경계면적 정하는 지적측량하기 위해서 땅에 박아놓은 것을 갖다 지적기준점이라 한다. 그것까지만 용어 아시면 되겠고, 그 지적기준점에 뭐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 재질 그런 거 몰라도 돼. 지적삼각점이 있고, 지적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라는 게 있다는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실무상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경계면적의 현실적인 측량은 지적 도근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건 학원 나가도 바로 보도 걸어가다 보면 지적 도근점 많이 보입니다. 동그랗게 길바닥에 이렇게 철제 비문으로 플라스틱으로 해놓고 명칭이 거기에 한글로 지적 도근점 간에 십자 표시가 살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지적 측량하기 위해서 땅에 따서 국가가 설치해놓은 거구나, 구청에서 설치해놓은 거 이렇게 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고 61페이지 양가로 사 경계 설정 기준 해놓고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토지의 현지 땅 위의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지상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새로 정하는지 그 기준점을 갖다 제시해놨습니다. 시험에 뭐 단골 문제죠. 예. 경계 문제 나오면 이 문제가 거의 90% 확률입니다. 자, 교재를 여러분들 그림을 갖다가 이건 설명드릴게요. 62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자, 6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그림에 법전으로 그대로 갈게요. 이을연자의 접할 접자입니다. 지반이 이어져 있는 토지를 갖다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부르는데, 지반이 이어져 있는 경우는 높낮이가 없는 상태로 지반이 이어져 있냐, 높낮이 있는 상태로 지반이 이어져 있느냐. 즉, 이거죠. 서쪽에서부터 땅 표면으로 그릴게요. 자, 그래놓고 동쪽으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서쪽 땅과 동쪽 땅 위에 구조물을 갖다 이렇게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쪽 땅과 동쪽 땅은 땅 지반이 이어져 있다. 반드시 시험 지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연접이라는 용어 단어가 나오면 뒤에가 예측이 되셔야 돼요. 서쪽 토지와 동쪽 지반이 이어져 있다. 높낮이가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구조물 설치해놨을 때는 구조물에 구조물의 가운데가 지상 경계 기준이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중앙 이렇게 부르죠. 중. 그다음에 두 번째. 연접돼 있는데 지반 이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자, 높낮이가 있대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서쪽의 토지가 지반이 밑에 쪽에 위치한 거. 동쪽의 토지는 위에 쪽에 위치한 거죠. 뭐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뭐. 뭐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뭐를 보성 녹차밭 연상 되세요? 연상 안 되나? 그럼 저 남해에 가면 다랭이 마을이라고 연상 다랭이 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 예. 네. 산에 다닥다닥 계단으로 이렇게 밭대기 만들어 놓은 거 산등대 위쪽 밭대기 자밭 저기 있고 높이 있고 바로 밑에 밭또 밑에 밭 밑에 밭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밭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요 서쪽에 산등대 밑에 쪽 밭이죠? 위에 쪽밭 그러면 요 경사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쪽하고 동쪽 토지 지반 이어져 있잖아요. 산등대 위에 쪽 토지하고 밑에 쪽 토지가 이어져 있으면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자예자 예. 자, 요거는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으면 높낮이가 없을 때는 높낮이가 없었을 때는 어디가 가운? 고저 무 중이죠. 높낮이가 있었을 때는 자 경사면 위에 쪽이 아니라 아래쪽이에요 여기 아래쪽. 그럼 만약에 산등성의 다음도 이렇게 계단식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밭하고 산등성이 또 바로 밑에 쪽 밭이 있죠. 그러면 어디가 기준? 아 여기 또 계단식 또 밭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디요? 아래쪽 밑에 반드시 하. 하단부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이거는 절, 토. 자, 토지 지반이 끊어질 절자를 쓰는 겁니다. 토지가 지반이 끊어져 있대. 그러면 이두 가지 상황은 두 가지는 연접돼 있는 상황인데 높낮이가 없느냐, 있느냐인데 이건 지반 끊어질 때 이거랑은 뭐 전혀 대비되는 상황이죠.
반드시 그러면 절토라는 단어가 꼭 나오지 않으면 시험 문제 시작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안 끊어져 있을 때, 자, 이거죠. 뭐로 끊어볼까? 아무거나 끊어도 돼. 시험에, 법전에 나와 있는 거 예시를 들어놓은 거로 그럴게요. 서쪽에 토지가 있고 동쪽에 토지인데, 자, 여기에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방 끊어진 곳이 지금 여기와 여기 도로 부분으로 서쪽 토지와 동쪽 토지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을 때는 자 경사면의 상단부. 그럼 경사면의 상단부는 요 지점. 지방 끊어진 곳의 경사 상단부 요 지점. 그러면 왜 서쪽이 될 수가 있고 상단부는 동쪽이 될 수도 있느냐? 만약에 서쪽 땅 소유자가 동쪽 땅 소유자와 지방 끊었는데 여기 도를 내고 싶으면 땅 소유권의 범위, 서쪽 땅의 소유권의 범위가 여기까지 미치면 자, 지방 끊어진 상단부는 이쪽 지점이 되는 것이고 동쪽 땅 소유자가 자기 땅에 있다 도로를 내 갖고 서쪽 토지와 구분하고 싶으면은 자, 반대 자기 땅 소유권에 미치는 끊어진 곳의 반대쪽 이쪽이 상단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범위가 서쪽 토지가 여기까지 미치면 이쪽, 오른쪽이 상단부. 동쪽 토지가 소유권의 범위가 여기까지 미치면 왼쪽에 도로 경사면에 상단부가 되는. 그럼 이건 반드시 상 이렇게 난다는 거죠. 상. 자, 그다음에 자, 물. 자, 물은 자, 두 가지로 갑니다. 자, 이게 물이면 자, 이거는 강물이면 강, 하천, 댐, 저수지에 접한 물이면 수면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닷물이 되면 해면이 되는 것이고 바다에 자 접할 면자, 강물에 접할 면자, 물수자에 접할 면자. 그러면 물에 접하는 경우 수면, 해면 법전 이렇게 갑니다. 그럼 수면, 해면에 접하는 경우는 자 이쪽에 토지가 있다면은 동쪽에 이 물이 자 밀려 들어오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넘칠 만자를 쓰는 겁니다. 만자 반드시. 자 그러면은 자 강물, 댐물, 저수지물이 여기까지 넘쳐 최대 많이 넘쳐 들어온 이 점을 최대 만수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닷물이 여기까지 철렁철렁 넘쳐 들어온대 더 이상 안 들어온대 빠지면 이제 여기까지 쭉 나가지만은 최대한 많이 들어온 이 지점까지 밀려들어 그럼 최대 만조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넘칠 만자 한 글자만 꼭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마지막은 토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언제 토지로 편입시켰느냐? 여기가 자, 원래는 토지였고 자, 여기가 만조위선이었었는데 최대 만조위선이었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바다였었고 자, 썰물이 빠져나가면 이제 여기 갯벌이 보이겠죠. 갯벌은 법적으로 토지가 아닙니다. 바다인데 자, 바닷물이 썰물이 쭉 여기까지 빠져 보니까 한 5km 이상의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국토 영역을 넓히는 사업. 자,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한다는 거죠. 땅을 갖다가 확장해 나가는 사업, 바다를 메꿔서. 그러면 여기다가 방조제를 이렇게 뜨하니 설치한다는 거지. 그러면 종전에 여기는 썰물바 최대한 만주 여기까지 들어왔다. 썰물 빠져나 여기 나온 갯벌 보이던 부분은 종전에 법적으로 토지가 아닌 바다였는데 공유수면 매립에서 여기다 방조제를 쌓아버리면 여긴 종전에 바다였던 부분이 법적으로 뭐로 편입이 된다? 토지로 편입된다. 그럼 반드시 이용어서부터 시작하게 돼. 이용어 안 나오면 시험지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바다를 토지로 모였을 때는, 편입했을 때는, 자, 바닷물이 이제 이쪽,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죠. 자, 방조제 바깥쪽으로 찰랑거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 이 방조제, 이 뚝방을 법전에서 뭐라고는 사람 신체로 이걸 뚝방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이걸 사람 신체에 견주어서 법전했다 이걸 입법자가 만들어놨습니다. 사람 신체 가장 높은 부분은 이 머리를 제외하고 어디가 사람 신체에 가장 높죠? 머리 빼놓고 노래 있잖아.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어깨, 머리, 어깨, 무릎, 발이잖아요. 그러면 네 단락으로 그걸 잘라버리면 머리를 빼놓고 사람 신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 머리 빼놓고
어깨죠. 사람 신체 가장 높은 부분, 어깨를 갖다가 이 땅에다 표현을 했어. 그러면 방조제 가장 높은 부분, 이 뚝방을 갖다가 법전에는 뭐라 표현했다? 어깨라고 표현했습니다. 어깨. 그러면 어깨, 방조제 이쪽은 바닷가 쪽, 바다를 토지로 표현하면 이쪽은 안쪽이죠. 이 지점이 기준이 됩니다. 바깥쪽, 방조제 바깥쪽, 뚝방의 바깥쪽, 바닷가 쪽이 바깥쪽이에요. 땅을 기준으로 한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 경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바깥쪽 어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요거는 반드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어깨, 안쪽 어깨, 바깥쪽 어깨, 바깥쪽, 바깥, 바깥. 이걸 또왜 15분 이상이나 했냐고? 꼭 나니까. 이거 안 내내는 또 드물걸? 경계라면 이거 반드시 나요, 반드시. 자, 첫 번째. 집안 이어져 있을 때, 높낮이 없을 때, 어디요? 높낮이 있을 때, 하단부. 끊어져 있을 때, 땅이 끊어져 있어. 두 땅이 끊어져 있어. 끊어진 곳에 경사면 상단부. 그 다음에 물에 접해 있어. 그러면 최대. 최. 만자만 찾으면 최대. 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다 토지로 편입했을 때 바깥 어깨. 예. 시험날 뭐 아예 정해져 있어요. 예. 자, 간단한 얘기고, 자, 그다음에 넘기십시오. 넘겨보시면, 자, 64페이지. 아, 27의 문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보지 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설명. 틀린 거. 2번 한번 직접 보세요. 뭐다 풀어드리지 못하고.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한다. 왜 X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평균점, 썰물과 밀물의 평균점 아니면 최대한 밀려 들어온 지점. 최대한 밀려 들어온 지점을 최대 만조위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다음에 자, 4 면적 하단에. 자,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해 각 필지 측정한 등록된 토지의 수평 면적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수평 면적 형언펜. 자, 이제 여기도 시험 문제가 또 똑같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면적을 결정하려면, 수평 면적을 결정하려면 뭐 하여? 측량하여 결정하지요. 그럼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게 돼. 면적 측정하는데 측량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까? 있어요. 뭐요? 합병하는 토지 면적은 뭐 없이도, 측량 없이도 결정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주구장창 이거로 배당돼서 빠진다는 거죠. 예. 왜냐? 합병하는 토지당의 면적은 합병 전에 토지당의 두 필지의 면적이 측량해서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합병한 토지당의 면적은 두 개의 토지당의 면적을 갖다 합산. 합산은 더하기를 법전에 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산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합병하는 토지당의 면적값은 측량 없이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여기에 배당 떨어져서 문제가 꼭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른쪽에 65페이지 양가로 2 면적 측정의 대상 찾으셨습니까? 그대로 형광펜 치시고 면적 측정 나면 뭐 한쪽 주제는 이거 면적 측정해야 되는 대상. 1, 2, 3, 4, 5, 6, 7, 8 나오죠? 그거 오지선다니까 그 중에 4개 넣고 면적 지정 필요 없는 경우 하나 끼울 때 반드시 나는 시험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뭐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합병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그 8가지를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시험 문제가 뭐 백발백중 아닌 것은 부정문의 시험 정답은 이거로 물을 건데 뭐하러 그 8가지를 암기하고자 하시고 해. 예. 자, 그 다음에 자, 교재에 넘겨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상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 보십시오. 24의 기출문제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시마다 필지마다 면적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 합병하는 토지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보시면 지목 변경이라는 3번 지문이 있죠.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경계 면적을 아예 건드리지 아니하고 토지의 첫째 시간에 배웠던 주된 용도만 건드는 작업 아닙니까? 그럼 경계 면적을 갖다 건들 필요가 있음 없음? 없음.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4회 지금 중에서 지금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갖다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지금 내용을 안다 모른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지금 출제한 거예요. 진짜 웃기죠? 출제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아니 면적 측정하는 대상이냐 아니냐는 쉽게 이거를 건들 경우를 전제로 해야 돼. 경계 면적을 건들려면은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원칙인데.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경계 면적을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측정은 따로 안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상의. 아니, 이거는 아예 여기에 배당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목 변경하면 일로 클로스, 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적의 진짜도 아예 모르시는 분이 그냥 공무원이 그냥 뭐 시험 내려니까 이게 문제 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지금 1차는 그렇지는 않은데 2차 과목의 출제 수준이 이래요. 그 출제하는 분이라고 안다고? 몰라. 내라니까 그냥 받으니까, 배당 받으니까 공무원들 그냥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진짜 이건 문제, 오류는 아닌데 아예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법전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2차 과목. 이게 이런 법률이 대표적으로 어제 지적이 있고요. 근데 공법도 그래. 공법도. 네, 공법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의신청, 복수정답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공법도 그런 경우 수가 많이 와요. 현지도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출제를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공법 법전 내용 얼마나 양이 방대한지 아세요? 공법 한 과목으로 나머지 다섯 과목 다 커버해도 공법 못해, 진짜 공법.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여기선 증을 따로 오셨으면 공법 몇개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나? 16개만 맞으면 합격해, 공법. 2차 합격이야. 공법 16개 기준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 16개. 하면 끝이 없어요, 공법은. 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자, 이제 66페이지 하단에. 면적 결정 방법. 자, 이제 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 얘기는 이게 한 필지 토지를 갖다가 조사 측량 들어갑니다. 자, 이걸 조사 측량 들어가서 등록을 해본다는 겁니다. 어디에 등록을 하냐면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고 지적도에 등록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필지에 이제 대입하시면 되죠. 토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소재 등록하고 지번 등록하고 지목 등록하고 지번만 몇 번지인지는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10번지 번호 등록했어요. 자, 그리고 용도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주거용 상호실용 건축물로 사용될 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로 등록하도록 법에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땅 지적도에다가 이 땅에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 배우는 경계를 이제 그려야죠. 그럼 경계를 그리려면 지적도에 자 이제 규격이 이게 네모가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종이 캔터지 폴리 캔터지 재질에 이게 직사각형으로 이제 지적도라는 그림 도면이 있고 이 지적도 가로의 규격이 보통 40cm를 사용하고 세로 규격은 30cm를 보통 사용해. 법적 규격은 없어 참고로. 네. 자,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 40cm, 30cm 규격을 사용한다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 지적도 안에 축척이라는 것은 현재 이큰 땅을 갖다 그대로 그림을 옮겨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40cm 되는 종이 캔터지 안에 축소를 시켜서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축소시키는 비율을 축척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축척이 만약에 12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한다라는 건 센티 단위입니다. 무조건 축척이 나오면. 그러면 이 분자가 도면 실제 분모가. 그러면 자, 1cm는 1이라는 숫자는 도면 안에 1cm를 얘기하는 것이고 분모 1200이라는 숫자는 실제 거리값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1200cm는 미터로 환산을 10 2m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면 안에 필지 10번지 필지 경계선을 이렇게 그리고 10이라는 번호를 주고 지목을 부호로 이렇게 등록했다면 자,
10번지 필지 이 선을 갖다가 그려놓은 걸 갖다 법률용어로 경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경계선과 선이 교차하는 요 지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선과 선이 교차하는 경계점이 4개가 될 것이고, 이 4개의 경계점을 갖다가 뭐하여 결정한다? 측량하여 결정해야 되고, 그 측량의 결정한 경계점을 선으로 잇는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면 그게 경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경계선을 잇는 작업을 할 때, 경계를 그릴 때는 직선으로 꼭 그려야지 실제 형태대로 경계를 그려서는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경축적이 1200분의 1호 이래 축적으로 작성됐다면 도면 안에 경계선 안에 1cm 단위 거리가 실제 거리 12m를 갖다가 1cm로 축소시켜서 그림을 자사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 면적은 토지 대장 10번지 지번, 자, 좌측 밑에 지목을 등록하면 지목 바로 옆에 우측에다가 이제 면적을, 우리나라는 제곱미터 단위입니다.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갖다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결정할 때는 이 10번지 필지 측량하여 경계선까지 완성했죠? 그러면 이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 들어갑니다. 요 넓이 값을 갖다가, 자, 측정 들어가는 걸 전자면적 측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전자면적기에서 저 10번지 필지 1200분의 축적의 도면에 그려놓은 경계선의 넓이 값을 갖다 측정 들어가는 걸 전자면적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측정 값을 갖다가, 자, 어디에다 결정하냐. 토지 대장의 요 지목 바로 우측 옆에다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 값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결정할 때 전자면적기로 이 1200분의 축적의 도면에 이 경계선의 넓이 값을 전자면적기로 측정했더니 측정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123.45 제곱미터. 123.55 제곱미터. 124.50 제곱미터. 자, 도면 안에, 자, 경계선 안에 종이의 넓이 값을 갖다가 기기로 측정 들어가는 걸 보면 아셔야 돼. 그걸 뭐라 본다? 전자면적. 두 번이나 났어요. 전자면적 측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 측정값 산출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요 측정 산출한 값을 갖다가 요 토지 대장의 지목 우측 옆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정해줘야지요. 그걸 면적 결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전자면적기로 산출, 이걸 갖다 측정값 나온 걸 이걸 산출이라고, 산출값을 갖다 토지대장에 여기다 정하는 행위를 뭐라 본다? 결정. 그럼 결정을 할 때는, 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자, 산출값이 나왔으면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1제곱미터까지 결정해서 등록하면은, 자, 123제곱미터 등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값이 얼마 면적분이 토지대장인 결정이 안 되는 0.45제곱미터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등록하는 123제곱미터 결정하는데 들여서 등록할 것인지 버려서 등록할 것인지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5452법으로. 5452법으로. 자, 5452법은 뭐냐? 자, 요 면적분이 0.5제곱미터, 0.5제곱미터, 초과냐, 미만이냐, 0.5제곱미터냐. 0.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자, 입, 들립자.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자, 버린다, 버릴 사자. 0.5제곱미터일 때는,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일 때는, 입, 올린다. 자, 짝일 때는 사, 버린다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 123.45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 토지대장, 10번지 토지대장이 결정할 면적은 5452법을 적용하면은
미만이 되기 때문에 자, 올린다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버릴 사자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대장은 얼마로 결정? 123제곱미터로 결정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123.55제곱미터가 산출값이 나왔다. 전자면적기로 산출한 측정값이. 그러면 토지단위 면적을 결정할 때는 제곱미터로 등록하면은 0.55제곱미터가 지금 결정을 해야죠. 버릴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초과분이니까 버린다가 아니라 올린다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올리는 123제곱미터에 올려서 등록을 하면 124제곱미터로 등록이 돼 버리는 거죠. 세 번째, 124.50제곱미터 산출되었다. 124제곱미터 등록을 했죠? 그러면 0.50제곱미터 자, 측정값이 지금 등록이 안 됐죠? 그럼 세 번째, 0.5제곱미터일 때는 자, 입사로 안 가지 않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1제곱미터 자리죠? 1제곱미터 자리가 짝일 때는 버린다, 홀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한 끝자리가 짝이니까 0.5제곱미터를 갖다가 버려서 등록하면 124제곱미터가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산출됐을 경우와 세 번째 산출됐을 경우 토지대장은 면적값이 같은 값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124제곱미터로. 545입법 이것도 뭐한 3년에 한 번씩은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사례 뭐 끔이요 끔 20초 이내로 다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땡큐하고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진짜 엄청 쉬운 얘기고 자 이제 가죠 하나 더 축적이 자 이제 이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지적도 축적이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작성 지역일 때는 자 얼마까지 등록하냐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합니다. 0.1제곱미터까지. 그러면 일반 전자면적기로 측정했을 때는 제곱미터까지 결정해서 등록했죠. 그러면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인지 꼭 암기하셔야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축적 예외는 600분의 1 때에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 때는 1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까지 산출 면적의 0.1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결정 등록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도 얼마까지 결정하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결정. 그럼 산출 면적 값이 나오면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결정하면은 면적을 결정하는 방식은 545입법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기출 문제 그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있다. 68페이지. 1번.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한 필지 면적 측정한 계산값이 자, 이렇게 나왔다. 1029.551, 551제곱미터 산출값이 나왔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나왔죠? 그대로 기출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산출값이 나왔으면, 자, 제곱미터 등록이 아니라 노란 거에 배당이 떨어진다는 거지, 예외. 그러면, 제곱미터까지 결정,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결정.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결정하죠. 왜? 지금 이거 노란 거 여기에 배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에 배당이 떨어지지, 하얀 거에, 제곱미터에 배당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이제 배당이 떨어지면, 자, 1029.5제곱미터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1029.5제곱미터 나오면은 자, 0.051제곱미터를 갖다가 자, 545입법으로 결정해 줘야죠. 그럼 545입법으로 결정하면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면 0.5가 기준, 0.05가 기준. 0.05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545입법은 똑같아. 0.05 초과냐, 미만이냐, 0.05제곱미터냐. 그럼 여기서 0.051제곱미터는 0.05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52법이 적용되면 1029.6제곱미터로 토지대장이 결정 등록되면 되는 것이죠.
20초가 10초를 절대 넘지를 않습니다. 이거 문제 푸는 데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68페이지까지, 자, 이제 우리 토지 표시,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지금 1주, 1주, 그 다음에 2주에 걸쳐서 이제 이 내용을 배웠는데,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4문제 이상이. 지난주 3시간 한 거, 오늘 한 것까지 4문제 이상이. 그러면 4문제 이상이라는 건, 배운 거 우리 네 개밖에 없는데. 네 문제 이상이 나야. 기본은 네 문제. 거기서 이제 하나 주제가 두 문제가 또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기본을 하나씩 나는 게 원칙인데 제일 안 났을 경우 최하 네 문제. 아니면 복수로 이제 지목에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섯 문제. 네 문제에서 다섯 많게 또 정신없는 출제원이 들어가면 여섯 문제까지네. 이 간단한 주제들을 갖다. 이것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문항수는 여섯 문제. 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까지 배당이 됩니다. 이 파트가. 자, 이제 이거 끝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반 시험 문제는 다 접근했고 이제 이번에는 이쪽을 접근하는 거예요. 자, 필지. 자, 정보를 갖다가 표시 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뭐라 본다?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 이제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이 얘기를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죠. 69페이지. 자, 밑에 참고 사항 해놓고 보십시오. 대장 해놓고 가지수로 한번 보세요. 네 개가 있죠. 도면 해놓고 몇 개?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지금까지는 요것만 배운 거야. 대장. 네개쪽 배당돼 있고 도면 세개쪽 배당돼 있죠. 요거 일곱 가지가 있다. 이제 요까지 배웠고 이제 이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오늘 지금서부터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죠. 넘겨 보시면 자, 이제 요 지적공 파트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네 문제 여섯 문제 이제 나오면 요몇 문제 나오느냐? 이쪽 파트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지적공부 파트. 자, 그럼 가죠. 지적공부 교재 70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2절에 지적공부 등록 사항 있죠? 지적공부 등록 사항은 이거예요. 뭐, 다 거의 다 끝났는데,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공부에 각 지적공부마다 기록해야 될 개별 정보를 갖다 법률용어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소재란 정보, 집원이란 정보, 지목이란 정보, 경계란 정보, 면적이란 정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다 등록하면 시험 문제 날게 없지. 어떤 지적공부엔 등록을 하고 어떤 지적공부엔 등록을 안 하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다 토지대장이라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등록 안 하는 것은 지적도라는 지적공부에 도면 그 등록돼 있는 것은 등록 안돼 있는 것그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난다는 거. 몇 문제 배당 떨어지냐? 두 문제는 기본으로 등록사항 문제를 내요. 두 문제는 기본으로. 그럼 이쪽은 완전 실무로 낸다는 거지. 시험지에 지적공부를 직접 그려놓고도 내요. 토지대장 직접 그려놓고 지적도란 도면을 그려놓고 그거 실무로 이해하느냐를 등록서에 실무 쪽을 연관시켜서 이쪽은 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장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토지대장 등록사항 아닌 것은 찾아내세요. 지적도라는 도면에 등록사항 아닌 건 찾아내세요. 이렇게 법률 문장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실무를 대입해서 그대로 토지대장 지적도 양식을 직접 시험지에 그려놓고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출제 방식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 이제 보시면 70페이지. 1. 토지 임야대장. 이렇게 나오죠. 자, 의. 토지대장이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 임야대장이란 토지대장에서 등록해서 제외된 임야 등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 그 얘기 같은데.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이제, 땅을 갖다 한 필지 정보로 요걸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하면은, 요걸 조사해서 어디에다 등록을 하느냐 하면은, 요 땅을 토지 대장, 이런 데다 등록 작업을 합니다. 그럼 토지 대장에 이제 등록 작업을 할 때, 자, 토지 대장에 필지를 등록 작업할 때 이제 해보시면 돼요. 그대로 이제 해보죠. 이 필지 등록을 해볼게요. 토지 표시부터 등록해야지. 좌측을 보시면서 같이 보셔야 이제 이해가죠. 토지 표시는 이 필지. 자, 소재를 등록해볼까요? 자, 노량진동. 노량진동. 자, 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등록해라 했으니까 10. 이렇게 등록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땅 우리 용도 배웠으니까 지목을 갖다가 여기가 자 우리 이제 해본 것 중에서 뭐로 등록할까? 여기 기름 넣는 데야. 주유소용지 이렇게 등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땅 등록하는데 자 면적을 등록하려면 이제 면적이라는 걸 등록하고 경계라는 걸 그리려면 이거에 배당이 떨어지죠. 측량하여. 그러면 측량 사용한 축척이 있으면 축척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10번지 집원 옆에 축척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1200분의 1 축척을 해서 측량해갖고 지적도라는데 이거 지적도 1200분의 1 축적의 지적도로 작성을 했고 이 지적도에 10번지 필지 자 주유소용지일 때는 도면에 집원 옆에 부호로 지목을 표기하죠. 주 이렇게 표기하죠. 그래놓고 10번지 필지 지금 배웠던 면적값을 갖다 전자면적기로 자 측정해갖고 여기에다가 120제곱미터 이렇게 결정. 자 그러면은 지금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있으면 토지대장에도 지금 집원 옆에 축척이 나오고 지적도에도 지금 지적도 이름 옆에 우측에 축척이 나오죠. 이 측량을 했으니까 축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축척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죠. 토지대장에 왜 축척이 표시되어 있을까? 얘 때문에. 뭐 때문에? 면적 때문에, 면적 때문에. 왜? 면적은 자, 눈으로 재는 것이다, 측량하여 재는 것이다. 측량하여 재는 거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반드시 축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다음에 지적도에 자, 축적이 왜 표시되어 있다? 이거 그림 그리려면 경계 그리려면 측량해야 경계 그리려 쓰니까 측량에 사용하는 축적이. 그럼 나왔어요. 축적은 무엇과 무엇 때문에 필요한 측량하였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을 것이죠. 그러면 측량하여 구하는 것이 경계와 면적이라면 도면에 경계선을 그리기 위한 사용한 축척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토지대장의 면적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장의 축척이 표시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등록을 다 했잖아요.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그리고 축척, 경계와 면적 결정한 축척. 면적은 토지대장에, 경계는 도면에 등록했으면 이 10번지 필지 땅 소유자를 갖다가 소유자 정보를 갖다가 토지 대장의 소유자의 정보를 갖다 등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소유자 정보는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 취득한 날짜,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한 날짜, 취득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정보 뭐 암기할 필요도 없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익숙해지시면 되는데 소유자 정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소유자 정보를 토지 대장에 등록 작업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기본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가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갖다 구분 작업을 꼭 해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이 요소를 갖다 등록을 하면 개별적으로 이 기록해 놓은 요소를 갖다 법률용어로 등록 사항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등록 사항은 크게 뭐와 뭐로 구분된다?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필지를 갖다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을 하면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을 못 시킨 나머지 노량진동의 필지가 있다고 했죠. 나머지 노량진동의 필지는 나머지 여기에다 등록을 하지 못한 나머지 노량진동의 필지는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 임야 대장과 임야 도라는 데다 등록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을 하는 필지는 어디에 등록을 못 시켰을 경우 등록하는 데다 임야대장, 임야도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못 시킨 토지는 어디에 일본 놈들이 다 등록해놨다. 임야대장, 임야도에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할때 토지 표시 보세요. 소재 그대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죠? 집원 등록할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여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아랍의 숫자 앞에 반드시 무엇을 붙여서 산자를 붙여서 그 다음에 현지 땅이 자 주유소용지입니다. 그러면 지목 뭐요? 주유소
용지. 똑같네. 그럼 토양이 등록하는 지목하고. 그래. 임야 도안에 경계선 그리죠? 임야 대장에 면적가 결정하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방식하고 다 똑같습니다. 단, 보세요. 토지대장의 면적값과 지적도의 경계선 그릴 때 측량을 했기 때문에 축척이 표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임야대장의 면적값하고 임야도의 경계를 그릴 때도 지적 측량하여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죠? 그러면 측량에 사용한 축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면적을 등록했기 때문에 축척이 있을 것이고, 임야도의 경계를 그렸기 때문에 축척이 있을 것이라면, 임야대장의 면적값과 임야도의 경계선을 그릴 때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축적은 여기보다는 덜 떨어져. 덜 떨어진다는 얘기는 더 정밀하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더 정밀도를 낮춰서 그리라는 거야. 정밀도를 낮춰서.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는 게 1200분의 1, 10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축적 중에 가장 정밀도가 떨어지는 축적을 사용해서 그리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가장 정밀도 떨어지는 게 얼마냐고요? 여기는 축적이 두 가지. 3000분의 1의 축적과 6000분의 1의 축적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임야 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결정할 때는. 그러면 이쪽에 사용하는 건 지금 이거 예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숫자 뭐냐를 갖다 내지는 않기 때문에. 임야 대장과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는 축적을 1200분의 1도 사용할 수가 있고, 600분의 1도 사용할 수가 있고, 500분의 1도 사용할 수가 있고, 2400분의 1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경계 면적을 정할 때 사용하는 축척은 토지대장 지적도의 경계 면적 그릴 때 사용하는 축척보다는 더 정밀하다. 정밀도가 떨어진다. 정밀도가 떨어진다. 정밀도가 떨어진다. 가장 정밀도 떨어지는 두 가지 축척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등록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가 어디에 등록되느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 토지장 지적도에 등록을 못 시킨 토지는 다 나머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1번 놈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제 광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적공부. 그러면 일제시대 때까지 몇 가지 지적공부가? 하나, 둘, 셋, 넷. 이제 필요에 따라 이 이후에 이제 지적법이라는 게 1950년 제정되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 지적공부가 4개에서 3개 더 추가돼서 이제 변천된 겁니다. 추가해 늘어난 건데 그 다음 지적공부는 이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러면 똑같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그러면 요 글자 자리만 다르지 그 안에 기록하는 정보는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으면은 소유자 정보를 갖다 등록하죠. 임야대장에도 소유자 정보를 등록하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 아닌 소유자가 2인 이상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10번 지필지 소유권을 갑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의 성명 적는 낱만 있습니다, 토지장에는. 그러면 한 사람의 성명 적는 낱만 있으면 두 사람 이상이 된다면 그 소유자를 갖다 다 적을 공간이 토지대장 서식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별도의 지적공부에 그거를 따로 기록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적공부의 이름을 뭐라고 만들어놨다? 공유지 연명부. 그럼 공유지 연명부라는 지적공부는 소유자가 몇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라는 소유자 성명을 쓰는 란이 한 칸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사람 이상이 된다면 자, 2인 이상이면 첫 번째 사람의 성명만 토지대장엔 표기하고 성명 끝에 홍길동 성명 표시하고 왜 숫자? 4인, 3인 숫자만 표시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 4인은 어디에 소유자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까? 어디에? 공유지 연명부에. 그 소유자별 나머지 소유자와 지분 관계가 따로 기록 관리하는 장부를 공유지 연명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까지 응용 들어가죠? 임야대장에도 똑같이 소유자가 있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도 2인 이상이 있을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회 상당과 평행 관계로 똑같이.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무엇을 따로 작성 관리하도록 돼 있대요? 공, 유지, 연명부를.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어디에 플러스해서 작성하는 지적문인지를 아셔야 돼. 어디에? 토지 대장에 플러스 이 지점이 발생할 때 소유자가 몇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임야대장의 땅을 등록했죠. 플러스 소유자가 임야대장의 소유자라네. 소유자가 몇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추가해서 플러스는 추가잖아. 플러스해서 작성해야 되는 지적공명시를 만드는 게 뭐다?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에 가요. 또 하나. 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 지목이 대 아니어도 물론 뭐 상관없는데 가장 실무적으로 많은 게 되니까. 그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한 땅의 지목이 용도가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라는 땅의 용도에 등록되면 이 10번지 대라는 땅은, 자, 대라는 땅의 용도를 첫째 시간에 배웠으니까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면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점포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용도죠. 근데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한 채를 한집한 개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건물 하나를 올려서 그 하나를 층마다 분양하는 집으로 짓고 싶어. 분양하는 집으로. 그러면 한 다섯 개층 올려. 다섯 개 층. 그리고 그층 안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또두 개로 분양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건물 한 개를 지어 올렸는데 그 하나를 몇 개로 분양을 하고 싶은 겁니까? 10개로 층별로 좌측 두 개, 층마다 두 개씩이니까 5층까지 10개로 분양해서 건물을 갖다 팔아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각 건물 1층에 101호 분양받아 들어온 101호를 갖다 소유하는 사람은 1층에 101호 부분 건물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분양하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에 대한 지분이 생깁니다. 그 땅에 대한 지분은 자신이 분양받은 101호 건물하고 따로 팔아먹을 수 없도록 법에서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어놨어. 그땅 사용권을 일컬어서 뭐라고 법률용어를 부르냐면은, 여러분들 아직 민법 뭐안 돌아갔으니까 모르셔도 돼. 민법 한 세네 바퀴 돌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등기법 이제 하면 이제 2차 등기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게, 민법을 100점 이상 맞아도 등기법 반을 못 맞아요. 그 정도 등기법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민법 어설프게 1년 내내 민법 해도 60점, 80점 맞을까 말까 하는데 등기법 내용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등기법을 이제 접근을 못 하는 것인데,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시험 구조상 어쩔 수 없는데. 자,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분양을 받은 건물 주인이 분양받은 건물과 따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땅 사용권의 지분을 갖다가 대지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일반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 분양받은 건물 소유자가 분양받은 건물하고 따로 팔아먹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토지 사용권의 이름을 법률 용어로 만들어놓은 게 무엇이다? 대지권. 그러면 이 토지가 되어서 이땅 위에 분양 건축물이 건축되었을 때 분양받은 건물 소유자들의 분양받은 건물과 따로 팔아먹을 수 없는 땅 사용권 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 용어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은 권리니까 권리는 뭐를 해야 취득?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이죠. 그 권리를 등기한 때는 시, 군, 구청에서는 이 대지권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 이 토지에 있는, 자, 5층짜리 건물에 101호 분양받은 사람의 101호 소유권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땅 사용권 지분이 얼마만큼 되지? 102호 분양받은 사람의, 자, 102호 분양받은 건물하고 저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한 대지권 종류 지분이 얼마만큼 되지? 201호 분양받은 사람의 10번지 필지 땅에 대한 땅 사용권 종류와 지분이, 분양받은 201호 건물하고 따로 팔아먹을 수 없는 땅 사용권 종류하고 지분이 얼마만큼 되지? 그걸 갖다 10개를 갖다 별도로 따로 관리해 나가는 지적 공부의 이름을 만드는 게 뭐다?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가요.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 지적 공부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지적 공부나
대지권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는 어디에 플러스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 플러스에서? 토지대장에 2인 이상인 때가 플러스 접점이죠? 공유지 연명부를. 자, 토지대장에 등록한 땅에, 자, 분양건축물이 건축된 때 플러스 접점, 대지권이 생기죠? 그럴 때는 토지대장에 플러스 무엇을? 대지권 등록부를. 그다음 이쪽으로 가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플러스 접점 2인 이상이 생겼을 때는 무엇을? 임야대장 플러스 공유지 연명부를.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지목이 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분양건축물이 건축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가 된 때도 임야대장 플러스 무엇을? 대지권 등록부를 플러스해서 작성 비치하는 겁니다. 무엇과 만나는지를 갖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총몇 가지가 나오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쪽 보시면 한 가지만 지금 남았죠. 이제 하나가 이제 남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가 남는데 시험에서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금 등록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에 대해서 토지 개발을 들어가는 겁니다. 공법에 근거한 토지 개발을 들어가면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종전에 이건 땅이 있다는 걸 전제로입니다. 종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노량진동에 땅이 있는데 토지개발을 들어가면은, 토지개발은 이제 공법에 오는 토지개발은 뭐두 가지밖에 없지 뭐 여러분들.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라는 토지개발이 있는데, 실무의 토지개발은 한천 가지도 넘어. 근데 그 실무에 나오는 토지개발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련 법률에서는 다 지칭하는 거예요. 공법에서는 토지개발은 두 가지밖에 시험 범위를 안 배우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련 법률에서 얘기하는 토지개발은 실무에 나오는 그천 가지 넘는 그 토지개발 근거 법률을 전부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토지개발사업이라고 법률 용어를 씁니다. 거기에 A시대가 천 가지를 전부 다 A시할 수 없으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A시하죠. 그 A시가 도시개발사업도 토지개발사업이고, 경지정립사업도 토지개발사업, 공단부지성사업도 있고, 뭐다 A시 못 들어. 그런 걸 전부 다 토지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 끝마쳤을 땐땅 필지를 갖다가 지적 공부 새로 만들어야죠.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라 이거는 토지개발 사업을 했으면 종전에 있는 땅을 갖다 없애고 땅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 때는 반드시 어디에다 땅을 새로 만들었냐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 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적도에 선과 선이 교차하는 요 지점이 경계점이라고 법률 용어를 제가 경계 설명할 때 지금 말씀드렸고, 그 지적도에 경계선이 교차하는 지점인 경계점이 있으면 요 경계점에 위도의 측량 거리값을 숫자로 환산해서 경도의 측량 거리값을 숫자로 환산해 놓은 정보를 갖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결국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해서 새로 필지를 갖다가 등록을, 이거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이 토지대장에 노량진 땅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해놓고 6년여 정도 등록을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그럼 6년 동안 그걸 다 등록을 못하니까 나머지 그 6년 지나고 나서는 임야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해서 여기에 등록해서 누락된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이쪽으로 다 등록을 일본 놈들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광복되고 나서 이제 공법에 근거해서 땅을 갖다 각종 개발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개발 사업을 하면은 처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일본 놈들이 이렇게 등록해 놓은 이 땅을 갖다가 개발을 갖다 없애고 새로 땅을 갖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새로 땅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만 땅을 새로 등록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다가 등록하고 이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까지 플러스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땅이 어디와 어디에 관리되고 있었는데, 대장으로 불러보세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딱 관리되고 있었는데, 광복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각종 개발이 들어가면은, 종전에 일본 놈들이 등록해놓은 그 땅을 갖다 개발을 들어가면 반드시 한쪽으로만 창구가 일원화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만 새로 등록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고, 옛날에 일본 놈들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땅보다는 좀더 땅을 더 정밀하게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도의 경계점에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법률용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별도로 어떤 지적 공부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에 따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럼 결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자, 기본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토지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생겼을 때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생겼을 때만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지적공부 아닙니까? 자, 그 옵션이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반드시 기본에 해당하는 장부. 여기에 뭐가 걸릴 때,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플러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독립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지권등록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등기소에서 등기부라는 장부에 뭐가 된 때? 대지권 등기가 된 때, 토지대장에 플러스해서 대지권등록부, 임야대장에 플러스해서 대지권등록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해서 새로 만드는 필지에 대해서는 땅을 일본 놈들이 등록해놓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또 구분해서 새로 등록하거라, 이제 일원화시켜서 등록하거라. 일원화시켜서 어디에 했다가? 토지대장에 땅을 등록하고, 일본 놈들이 옛날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놓은 땅보다는 좀더 땅을 정밀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그럼 별도로 무엇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따로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지적도의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에, 이걸 경계점이라고 해, 경도의 측량 거리값을 숫자로, 위도의 측량 거리값을 숫자로 환산하는 정보를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별도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관계가 지적금 파트 가장 지적에서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이해를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예, 잠깐 쉬었다가 자, 그 얘기들 이제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